치즈 하나 주세요. 통 치즈요? 피자요. 피자부터 통 치즈까지? 피자 가게에서나 들어볼 법한 메뉴. 붕어빵 주문이 맞아요? 하트는 왜 이렇게 몇 가지예요? 일단 버무드하고 치즈랑 피자. 뭐 이렇게 뭐 슈크림도 있고. 붕어빵 반죽과 찰떡궁합이라는 하트는 물론 피자, 치즈에 밤호두까지. 입맛대로 취향대로 골라먹는 붕어빵. 와, 일단 양이 엄청나네요. 붕어빵 하나도 범상치 않은데요. 밤호두 달콤한 탓성에 어덕어덕 씹히며 고소함을 더해줄 밤과 호두까지 추가. 그 맛 궁합은 말할 것도 없죠. 늘어지는 몸을 일으킬 찐득한 단맛. 슈크림 빵빵이 채운 붕어빵은 어린이 손님의 넘버원 픽. 요즘 대세라는 치즈도 빠질 수 없죠. 치즈 한 덩이를 통째로 품은 통치즈 붕어빵에 옥수수와 토마토 페이스트를 추가하면요. 피자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피자 붕어빵까지 완성입니다. 와. 원하는 대로 골라 먹는 맛은 어때요? 듬뿍 넣어주셨어요. 부드럽고 쫀득쫀득하고 약간 짭짤한 맛이 약간 있어서 느끼한 맛이 없어요. 사실 꽉 차 있어서 달콤하고 좋아요. 진짜 팥 붕어빵 먹는 느낌이 나요. 아니 반죽만큼 들어가요? 팥에? 약간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안에 들어있는 거 뭔지 알아요? 슈크림 좋아해요? 애기들 좋아하죠. 이 네 가지 메뉴 중 인기 1등을 차지한 건 바로 그 슈크림 제일 좋아해서 그냥 이거 많이 먹었어요. 피자 붕어빵. 피자 붕어빵. 피자 붕어빵만 먹어. 아, 이 제일 맛있어요? 네. 보통은 팥붕어빵이나 슈크림 먹고요. 아 저는 치즈를 좋아해가지고. 야, 이거 우열에 가릴 수가 없네요. 거기도 자시랑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지고. 피자 붕어빵. 피자 붕어빵 좋아해요? 나이 불문, 성별 불문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은 피자 붕어빵. 언뜻 보기엔 그냥 간단한 재료만 들어간 것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졌다는데요. 기본 재료의 맛을 끌어올리는 비결은 바로 재료에 소스가 잘 배어들도록 하루를 꼬박 숙성시키는 거랍니다. 반죽에 새콤한 맛을 더해줄 피자 속을 올리고 치즈 한 덩이로 잘 덮어주면 끝. 이렇게 모든 메뉴 하나하나를 고심해서 만들었대요. 다양하게 원래는 아홉 가지였어요. 손님들이 다 드셔보셔도 다 맛있는 걸로 그 메뉴를 추렸어요.